드디어 때가 왔다.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틀어지고 어긋나 본지의 흐름을 파괴하는 순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추구했던 변화가 이번이야말로 결실을 맺으리. 여긴 대체 뭐지? 무척 그리운 기분이. 아니, 아니야. 난 이 감각을 몰라. 경계에 필요 없습니다. 종말의 대적자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과거의 기록. 당신과 나의, 그리고 이 세상의 기원. 에버소울이란 영원 불멸의 영혼. 종말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생명의 흔적. 당신은 당신이 맞은 종말을 떠올렸을 테지만 종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물이 태어난 세상의 이야기, 그 유물에 깃든 기억,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상은 전부 다 다릅니다. 실제로 당신이 기억하는 구시대와 죽음의 기사가 기억할 구시대는 다른 것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영혼에게, 모든 에버소울에게 종말은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진실. 섭리를 목도하십시오. 암정. 그와 동시에 선명한 광경이 펼쳐진다. 단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 세상의 기억이. 그것은 바로 초월자들이 존재했던, 혹은 신들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시대의 기억. 우주라는 찬란한 세계와 함께 태어난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영혼과 함께 생명이 태어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던 세상. 하지만 그 모든 찬란함은 단 하나의 절망으로 귀결되었다. 영혼은 어째서 태어났는가? 어째서 아름답고 추하게 죽어가는가? 어째서 영혼은 영원불멸하지 않은가? 어째서 강대한 빛에 사라져가는가? 세상은 반복되었다. 만들어지고 먹히고 만들어지고 먹힌다.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몇 번이나 죽고, 그들을 신봉하는 자들이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그들은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했다. 포식하기에 사랑하고 싶어 했다. 이 수많은 힘은, 욕망은, 기억은, 대체 이건 무엇이지?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태어난 많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속속들이 태어나는 강대한 존재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웅대한 힘을 가진 심연의 존재들. 그들은 지극히 다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영혼을 사랑했죠. 영혼이 없기에, 영혼을 가졌기에, 영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영혼을 원했습니다. 가장 질서정연하면서도 무수한 가능성을 품은 힘에 그렇기에 이 세상에 영혼이 가득 차길 바라며 우리를 관측하고 성장을 기다렸습니다. 빗물처럼 떨어진 단물이 성배를 가득 채울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수학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강한 영혼들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들은 생명이 번성하고 지성이 날카로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가축의 우리입니다.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째서 생명은 영원 불멸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생명은 먹히기 위해 태어나는 걸까요? 그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듭시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영원히 돌고 돌 수는 없습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 멈춘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아름다운 영혼들을 이대로 영원히 보관합시다. 그럽시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조금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 없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모든 생명은 아름다울 겁니다. 종말의 끝에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인 자연을 거스르는 이 시스템을 모든 영혼에게 세상의 새로운 법칙을 모든 영혼에게 경영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 무수한 목소리들 때문에 내가 미쳐버린 것 같아. 미치는 게 당연해.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째서 미치지 않은 거지? 이것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든 신들의 의지. 그리하여 저들은 종말을 만들었습니다. 심연의 존재들이 영혼을 수확하러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영혼들을 먼저 거두고 순환시킬 수단. 심연의 존재들로부터 이 차원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호의 보루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 내가 가져오는 종말이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혼을 받아들이고 기록하여 새롭게 잉태될 가능성의 세계에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종말의 진정한 존재 의의입니다. 모든 끝은 곧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머리가 뒤집히는 것 같아. 믿고 싶지 않아. 도망치고 싶어. 내 안에 모든 마음이 외치고 있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정말을 믿어서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떠올리세요.
기어이 구해내지 못하였는가? 구원은 없었는가? 맞아. 나는 그때 나와 오디는 종말을 막지 못했어. 세상을 구하지 못했어. 난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이번만큼은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정말로 그때 세상이 종말했다면 나는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